도서관 인프라가 열악한 북구에 첫 시립 공공도서관이 생깁니다. 도서관은 상격동 대불공원 인근 시유지에 들어설 예정인데 12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. 이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구 북구에 첫 시립 공공도서관이 생깁니다. 도서관은 대불공원 인근에 있는 대구시 소유의 녹지공원에 들어설 예정인데 도서관 인프라 구축이 시급했던 상격 복현동에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입니다. 대구 북구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총 7곳으로 인구수 대비 도서관 수가 9개 구군 중 8번째로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입니다. 한개 도서관당 서비스 인구도 약 6만여 명으로 대구 평균이 5만 2천 명임을 감안하면은 도서관은 12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,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. 이를 위해 내년까지 문체부 사전 승인과 공유재산 승인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설계와 착공 등을 거쳐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. 저 부지에 저희들이 그 금폐율이 한 20%, 그리고 용적률이 한100% 미만으로 해가 지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그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. 아마 차질 없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아마 개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 새로운 공공도서관이 문을 열면 북구 강남 지역에 거점 공공도서관 역할은 물론 대불공원, 북구 청소년회관 등과 함께 새로운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.